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시온 찬양대가 점점 소리가 좋아지고 있어요.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릅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잘 나오셨습니다. 옆사람 보고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어요. 제가 그 교회를 개척할 때 이렇게 그 교인들이 몇 명 안 됐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금방 누가 나오고 안 나오고 금방 눈에 딱 들어와요. 근데 꼭 나와야 될 사람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해보면 전화도 잘 안 받아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시험 들었다는 그 얘기예요. 자동차 연습하는 사람들 가끔 보면은요, 시험 중 써붙이는 거 보고 아이고 저거 많이 내가 듣던 소리인데 자동차 이렇게 연습하는 사람들이 이게 시내 주행 이렇게 연습하거든요. 거기에 시험 중 써놓더라고요. 근데 그 개척교회 할 때는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시험이 많이 드는지 몰라요. 자, 그 교회 대부분 시험 드는 사람들이 뭐 때문에 시험 들까요? 예수님 때문에 시험 들어요? 하나님 때문에 시험 들어요? 사람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다 서로서로 관계 속에서 갈등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누구 때문에 교회 나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좀 저 사람 좀 교회 안 나오게 해달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자기들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아, 이런 사람은 여러 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 사람이 나오지 말랬으니까 나오지 마시오. 또 내가 가서 그렇게 말할 수도 없잖아요. 아, 상당히 어려웠어요. 또 어떤 사람은 심하게 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저런 사람이 예수 믿으면 난 아예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겠다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저런 인간이 예수 믿으면 나는 아예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겠다고 이렇게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왜 이렇게 시험이 들고 갈등을 겪고 마음의 상처를 받고 왜 이럴까요? 원인이 뭘까요? 교회를 무슨 천사들이 모인 곳인 줄 알아요? 의인들만 모인 곳인 줄 알아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병원을 얘기해가지고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셨거든요. 교회는 예수님께서 누구를 부르러 오셨대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대요. 그럼 여기 모인 사람은 다 죄인이요? 의인이요? 죄인이에요. 죄인끼리 서로 부딪히다 보면 갈등이 오고 상처가 오고 문제가 오고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너무너무 상처가 많고 시험이 많으니 딴 교회 가야 되겠다. 거기 의인들만 모인 교회 가야 되겠다. 그 교회 가보면 더 큰 게 있어. 더 큰 시험거리가 기다리고 있어요. 만약에 거기 다 의인들만 있다 그러면 자기가 가면 죄인 하나가 들어가니까 또 거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도 원조가 있거든요. 음식 좀 더 이렇게 원조가 있듯이 교회에 원조가 있어요. 그 원조 교회를 우리가 무슨 교회라고 불러요? 초대교회라고 불러요. 그러면 초대교회는 그 사정이 어떠했는가 한번 살펴볼까요? 초대교회라고는 맨 첫 번째 초대교회는 무슨 교회를 말할 수 있어요?
에베소 교회를 말할 수 있어요. 왜? 거기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처음 개척하고 3년 동안 목회했던 곳이에요. 자, 거기서 이렇게 그 바울이 목회할 때 그 교회를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울이 설교한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에베소 4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자, 여기 바울의 설교 가운데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그러면 거짓말쟁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예요. 거짓말쟁이들. 여기 교인들 가운데서 거짓말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말아요. 그 다음에 또 한번 볼까요? 28절, 에베소 4장 28절.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자,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는 얘기는 도둑 놈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도둑 놈만 있을까요? 년은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도적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교회 안에. 전에 교회에서 성가대 이렇게 하는데 잠깐 없는 사이에 누가 성가대 그 백을 놔뒀는데 그 백을 가져가가지고 화장실에 가보니까 거기 백이 화장실에 있어요. 거기에서 속에 거 그 내용물은 빼고 껍데기만 거기 화장실에 두고 간 거예요. 그 조심하셔야 돼요, 성가대. 자, 또 그런 사람만 있는가 하면은요, 에베소 4장 29절을, 29절에 보면은요,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도 말라.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교회 안에도 더러운 말하는 음담패설하고 더러운 말하는 이런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므로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 안에는 다 죄인들이 모인 곳이에요. 다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그런 줄 아세요, 그냥. 그래, 그런 줄 알고 시험 들지 말아요. 시험 들면 나만 손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스스로 물리쳐. 그럼 예수님께서 비유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17절 결론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요? 죄인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주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은 누구라는 얘기예요?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여기 의인들은 예수 믿을 거 없어요. 여기 올 것도 없어요. 죄 없는 사람 여기 올 거 없어요. 의인들은 여기 올 거 없어요. 예수님께 누구를 불러? 죄인을 불렀다는 거예요. 다 죄인들이 모였다는 그 얘기거든요. 자, 병원에는 누가 입원해요? 병든 사람 환자가 입원하는 거예요. 아,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없다는 거예요. 환자들이 병원에 입원하지. 여기 교회는 죄인들이 와서 죄 사함 받고 구원 받는 곳이 바로 이 교회예요. 예, 오늘 예수님께서 병원을 비유로 해가지고 교회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에요. 자, 병은 보통 이렇게 세 가지예요. 첫째가 이 종교적인 병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신적인 병이 있고요. 세 번째는 육체적인 병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병의 근원은 어디서부터 비롯된다? 영적인 데서 비롯되는 거예요. 영적인 게 뭔가 이게 좀 삐끄러지게 되면 정신적인 문제가 오고, 정신적인 게 다시 조금 더 이런 문제가 되면 육체적인 질병으로 그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나타난 것만 가지고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이것만 자꾸 치료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거 뭘 치료를 해야 돼요? 영적인 걸 치료해야 돼요. 이것이 근본적으로 바로 되어지게 될 때 모든 치료가 급속하게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부부싸움을 했어요. 부부싸움을 하면 그 다음에 부부싸움을 극하게 하고 운전을 하게 되면 이 사람 안전운행이 가능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봐서 몰라요. 이럴 때는 운전하면 안 돼요. 부부싸움을 하고 난 다음에는
가능하니면 좀 가라앉혀야 돼요. 제가 병원에 이렇게 가서 가끔 진찰하러 가거나, 저는 병원에 갈 때 제 병을 알고 있거든요. 코가 안 좋아서 병원에 가요. 그럼 뭔 과를 찾아가야 돼요? 눈이 안 좋으면 무슨 과? 배가 아프면 어딘 과? 내과를 가야 돼요. 자, 근데 병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병 없다. 근데 속에는 병이 있어. 이것이 진짜 무서운 병이에요. 자기가 몰라요. 최근에 두 사람이 세상을 떠났는데 젊은 사람들이에요. 췌장암이 걸렸어요. 몰랐어요. 자기는 병 없는 줄 알았어요. 건강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췌장암은 벌써 그게 알게 되면 끝난 거예요. 3개월을 둘 다 못 넘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병을 알아야 되는데 나는 병 없다고 그러는 사람들, 자기 속 안에 병이 있는데도 모르는 거는 이건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병원에 가끔 진찰하러 이렇게 가면, 거기 가면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을 때 저는 뭘 해보느냐 하면요, 이렇게 눌러놓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혈압 재보는 거예요. 혈압 재보면 금방 막 계단 뛰어올라가가지고 혈압 딱 재면요 140 딱 나와요. 근데 좀 한참 있다가 좀 이렇게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때 다시 들이밀고 다시 하면 120, 80 정상 딱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 싸움을 하고 나서도 마음을 좀 가라앉혀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음을 딱 가라앉히고 그 다음에 운전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되듯이 이 병을 자기가 알고 가는 거,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진짜 죄인인데 그걸 몰라요. 자기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 그 죄인, 율법을 지키지 않는, 구전을 지키지 않는 그들을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그들을 아주 이렇게 그 무시해요. 자, 병원에 대부분 가는 사람들이 그 병을 병들어 병원에 가는 사람들은 목적이 뭐예요? 병 고치러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 또 뭘 바랄까요? 병원에 가는 사람은 병 고치기를 바라고 또 뭘 바래요? 의사나 간호사들이 자기들을 친절하게 대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기들을 좀 존중하고 좀 이렇게 위로의 말해주고 소망의 말을 해주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대를 가져가는데, 제가 여기 인천에 한 목사님이 항암 주사를 맞으러 갔는데, 세브란스에 갔어요. 근데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갔다 왔는데, 아침에 가서 예약하고 갔는데 하루 종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근데 한 대여섯 시간 기다리니까 끝났다고 하면서 그러더래요. 완전히 뿔이 이렇게 났어요. 그 목사님이 세상에 병들어 가지고 항암 주사 맞으러 가는 그 심신적으로 얼마나 지금 약해져 있고, 얼마나 지금 그 이 가서 좀 존중을 받고 좀 소망스러운 말을 받고 좀 좋은 인간적인 대접도 이렇게 받고 좀 그러고 싶은데, 자기를 이렇게까지, 그러면 내일 오라든가, 오늘은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항암주사를 내일 한다든가 뭐 어떻게 날짜를 잡아주면 좋은데, 아니 계속 이렇게 기다리다가 대세 시간 지나니까 가라고, 끝났다고. 와가지고 막 내가 보니까 더 심해졌을 것 같아. 그게 오히려 사람들은 병원에 가면 이렇게 친절하게 좀 이렇게 해주기를 기대했는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자, 사람은 누구나 다 꼭 병든 사람만 그런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교회에 오면 친절하게 대해주고 사랑으로 대해주고 뭔가 포근하게 이렇게 대해주고 이렇게 대해주기를 바랬는데, 눈길도 안 주고 사람들이 냉랭하게 하면 이 교회는 사랑이 없네, 이렇게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자,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그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이 편견하고 사람들이 무시하는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그들을 보셨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봤는가? 그 당시에 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은 다 외면하고 다 이렇게 무시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어떻게 보는가?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14절.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태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자, 레위가 어디 앉았어요? 세관에 앉았어요. 그럼 세관에 앉아있다는 것은 직업이 뭐라는 거예요? 세리라는 거예요. 세리라는 건 세금 거두는 사람을 말하는 게 세리예요. 지금 세리를 이렇게 대하지 않아요. 그 당시에는 왜 이렇게 세리를 이렇게 무시하고 정죄하고 사람들이 세리를 피하게 되고 세리를 인간 쓰레기로 민족의 반역자로 이렇게 여겼던가? 그 당시에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에게 주는 거니까 이스라엘 사람으로 볼 때는 저거는 반역자들이라는 거예요. 내국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누구를 만나요? 세리를 만나요. 세리를. 레위가 세리예요. 자, 그 당시에 예수님은 랍비예요. 랍비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중받는 사람이 랍비예요.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세리를 만나는 거예요. 랍비가. 그 당시에 모든 유대의 랍비들은 세리를 보면 피해요. 모든 유대 사람들도 다 세리는 피하는 거예요. 외면하는 거예요. 인간 쓰레기들. 그러면서 그들을 정죄하고 인간 취급도 안 했어요. 그 당시에 세금을 거두는 세리들은 세 가지 세금이 있어요. 첫째는 인두세가 있었어요. 나이 12살부터 65살까지 머리 숫자대로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인두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득세가 있어요. 소득이 있는 대로 세금을 내는. 그 다음에 토지세. 토지가 있으면 토지세를 내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 세금만 내는 것도 허리가 휘어질 정도로 아주 힘들어요. 그런데 또 뭔 세가 있냐면 관세라는 걸 만들었어요. 관세. 이 관세는 로마 정부에 내는 세금이 아니고 세리들이 착취하는 거예요. 세리들이 자기가 먹는 거예요. 자기가 이거는. 자기 주머니로 집어넣기 위해서 관세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가면 통행세를 거두어요. 이것도 관세예요. 고기 잡으면 고기 잡는 세를 거두어요. 그 다음에 또 마차를 굴리고 가면 마차 받기대로 세금을 붙여. 마차 받기 한 개 세금 얼마, 두 개면 얼마, 세 개면 얼마, 네 개면 얼마 세금을 거두어요. 뭐 갖다 붙이면 세금이야. 무조건 내야 돼. 안 내면 어떠는가? 안 내면 죽일 수도 있어요. 그 당시에 이 세리들은 살인 청부업자들하고 결탁이 돼 있어요. 그래서 세금을 안 내면 죽이기도 하고 강제로 이렇게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낼 수도 없어요. 자, 이러니까 이 세리를 누가 좋아하겠어요? 자기 나라를 위해서 세금을 내는 것도 아니고 로마 정부에다 세금을 내야 되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이 막 그냥 환장할 일이죠.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세리를 다 상대하지 않고 외면했어요. 무시했어요. 자, 이렇게 인간 취급을 못 받는 게 세리였어요. 그들은 증인도 안 세워요. 그들은 재판관도 될 수가 없어요. 자, 이런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세리가 있는 곳으로 가셨어요. 그를 만나는 거예요. 그와 대화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모든 제자들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이 보는 사람들이 다 충격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세리를 만나가지고 저렇게 얘기도 하고 세리와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사람들이 이상한 눈초리로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세리를 보면서 장차 좋은 전도자 마태가 될 것을 이 안목을 가지고 보신 거예요. 자, 사울이 그렇게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에게도 직접 불렀어요. 그를 얼마든지 죽였어야 돼요. 사울을. 왜? 스데반을 돌던져가지고 죽이는데 앞장섰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박멸하고 교회를 없애려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울은 죽였어야 돼요. 그런데 안 죽이고 방향을 확 돌려놔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해주시고 그가 완전히 방향을 돌이켜서
앞으로 바울이 될 것, 위대한 바울, 온 세계를 복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바울로 예수님께서 안목을 가지고 보신 거예요. 자,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시몬이었어요. 들창코 같은 시몬. 시몬아, 그러는 예수님께서. 너는 앞으로 게바가 되리라, 베드로가 되리라, 반석이 되리라. 지금은 들창코 같고 갈대 같지만 너는 앞으로 위대한 이런 주의 일꾼 될 그런 가능성, 그는 반석 같은 그런 존재가 될 것을 그런 안목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보셨던 거예요. 제가 신방을 하면 사람들하고 예배 드리다 보면 아, 이 사람은 성령 체험을 했고 이 사람은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은 사람이라고 하는 걸 발견할 때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달라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런 사람들은 정말 주님 앞에 기도를 제대로 할 줄 아는 사람이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요. 정말 그런 사람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안목을 가지고 사람을 보듯이 우리도 사람을 그런 안목으로 우리 자녀들도 보고 또 사람을 보고 전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멸시당하고 조소를 받고 멸시천대를 받는 이러한 세리를 예수님은 어떻게 다루셨는가, 어떻게 대해줬는가 하는 그 얘기예요. 자, 14절에 아까 예수님을 그 예수님이 그 세리를 만나주고 레위를 만나주고 그에게 얘기하면서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초청을 하는 거예요. 초청을. 예수님은 지금도 초청하고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오라는 거예요. 지금도 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주님께서 오라고 이렇게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오라고 하실까요? 예수님이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외에는 길이 없어요. 저희 집에 하수도가 고장이 나가지고 누구를 불렀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나도 믿는 종교가 있습니다. 집에 제사를 철저히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사람들이 다 종교가 하나가 아닙니까? 다 이렇게 길은 다르지만 목적지는 다 똑같습니다. 그렇게 나와요.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Only way요.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외에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예수 외에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예수가 생명입니다. 예수가 길입니다. 예수가 진리입니다. 오직 예수예요. 그 예수가 아니면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야 될까요? 신앙생활은 두 가지예요. 첫째가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정말 주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변화가 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주님을 따르고 순종하게 됩니다. 순종이 되어져요. 내가 억지로 순종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주님 만나고 주님의 사랑에 깊이 감격한 사람들은 저절로 순종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따르게 돼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도응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삶이 평안하고 풍요로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께서 사람을 부르고 있어요. 오늘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죽게 오기를 그렇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께 예수님을 소개해야 돼요.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만났잖아요. 내가 만났다면 그 예수를 전해야 돼요. 나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그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 나같이 보잘것없고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깊이 깨달았으면 다른 사람들도 구원의 기회를 얻도록 소개해 주는 거예요. 나를 소개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를 소개해야 돼. 예수님을 소개해야 돼요.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이렇게 마음이 평안하고 이렇게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고 이걸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로 그들도 주님을 만나도록 그들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오늘 교회가 사람들이 교회 못 오게 만들어요. 가난한 여인이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 있어요. 그 엄마는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막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을 찾아가니까 제자들이 저 여자 쫓아버리라고, 제자들이 저 여자를 빨리 내쫓으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누가 쫓아요 저 여자를? 제자들이 쫓는 거예요.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막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면서 막 지나가는 거예요. 이거 누가 여기를 가고 있느냐? 그런 게 예수가 가고 있다니까 막 그냥 이 소경이 소리를 질러대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막 소리를 지르고 있으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잠잠하라, 시끄럽다. 이 소경은 눈을 뜨기 위해서, 빛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 앞으로 가고자 하는데 이 제자들이 시끄럽다 그러고 잠잠하라 그러고 가로막는 방해꾼들이 제자들이었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교회 때문에, 교인들 때문에 이 예수 못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방해꾼들이 교인들이다 그 얘기예요. 혹시 내 때문에, 나 때문에 교회를 나올 사람이, 내가 그 장애물이 돼가지고 내가 방해꾼이 돼가지고 교회 못 나오는 사람이 혹시 없는지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꾼이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개떡같이 예수 믿어가지고 나 때문에 교회를 못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나는 내가 장애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는 못할 망정, 방해꾼은 되지 말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이 옛날에 전도를 했대요. 전도를 나가서 하는데 막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라고 전도하게 되니까 그분이 그러더래요. 예수님 성씨가 어떻게 되세요? 아, 그럼 갑자기 자기도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데 예수님 성씨가 뭐냐 그러니까, 아니 뭐 이렇게 당황해가지고 말을 못하는 거. 옆에 있는 얼마 전에 교회 나온 사람이 주씨라 그래. 주씨. 아, 그래 왜 주시냐 그러니까, 아, 주 예수님 아니요, 주 예수님. 예수 제대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증거하는 것이 전도예요.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을 주로 전도하는 것, 그게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세리를 우리가 만나가지고 세리가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자, 세리가 예수님이 자기를 이렇게 만나주시고 얘기하고 자기를 이렇게 따라오라고 하면서 이렇게 해주니까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예수님 자기 집으로 인도해가가지고 막 잔치를 벌렸어요. 잔치를 벌렸더니 세상에 막 그냥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인 거예요. 거기에 그 집에 누가 모였을까요? 누가복음 5장 29절을 씁니다. 시작.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있는지라. 세리의 집에 잔치가 벌어졌어요. 세상에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거기에 세리들 잔뜩 모이고 그 다음에 죄인들이 잔뜩 모였어요. 죄인이라고 하는 건 누구를 말하느냐 하면 그 당시에 구전으로 내려오는 이러한 율법이 있어요.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전부 죄인이요. 누가 이렇게 죄인이라고 정죄했는가? 바리새인들이 정죄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아, 저 죄인들하고 저 세리들 잔뜩 모였네. 아이고 저기 보니까 예수님도 있고 제자들도 있고 아 같이 뒤엉키고 같이 끌어안고 뭐 이리 음식을 같이 먹고 와 잘 논다 잘 놀아.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들이 죄인과 세리와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 함께 한다고 막 정죄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아무 편견이 없었어요. 아무 선입견이 없었어요. 우리는 사람을 볼 때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보고 선입견을 가지고 사람을 봐요. 아, 이 사람은 아예 전도 안 될 사람이다. 저 사람은 전도하면 안 될 사람이고 아, 이 사람은 안 될 사람이고 이거 빼고 차 빼고 뭐 폭 뭐 이거 뭐 다 빼고 나면 전도할 사람이 없어. 내가 전도할 사람은 누구요? 자, 오늘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막 정죄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세리들하고 같이 밥을 먹을 수가 있으며 어떻게 저런 죄인들과 함께 같이 밥을 먹을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편견이 없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은 선입견이 없다 그 얘기예요. 자, 여러분 우리도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편견이 없어야 돼요. 선입견이 없어야 돼요. 그런 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모두를 예수님처럼 마음문을 열고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꼭 저 사람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 이 사람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 그렇게 해야 돼요. 전에 제가 책을 샀는데 거기에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사람, 캐톨릭 신자예요. 이 사람 책이 아주 얇아요 다. 근데 이런 책을 샀는데 이 사람이 예일대 교수하다가 나중에 하버드대로 옮겨요. 근데 어느 날 예일대 있을 때에 그 프랑스 그 라시라 공동체에 정신지체 아들의 아이들 모임이 있는데 아, 거기에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나는 정신지체 아들을 이렇게 그 잘 케어하고 기르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와서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 나우엔이 듣고 감동을 받아 아 그런 세계도 있구나 감동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또 편지가 오기를 뭐라고 했냐면은 아 지난번에 그 이렇게 만났던 사람인데 우리 그 공동체에서 수양회를 하는데 좀 오시라고 초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나우엔이 자기를 수양회 강사로 부른 줄 알았어. 근데 나중에 알아봤더니 거기는 침묵 수양회예요. 말을 일치하지 않는 수양회. 기도만 하고 이 그 정신지체아들 함께하고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섬겨주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그 수양회예요. 그래서 아, 그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나우엔이 거기 참여해서 3일 동안 지체 아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섬겨주고 그들을 씻겨주고 그 다음에 밥도 먹여주고 이렇게 하면서 같이 있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자기도 은혜를 받고 돌아왔어요. 그 다음에 또 편지가 왔는데 뭐라고 왔느냐 하면 교수님을 우리 정신지체 아들에게 지도자가 되어주시면 좋겠다고 이렇게 그 초청을 했어요. 아니 자기는 지금 예일대에 있다가 지금 하버드에서 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데 자기를 정신지체의 지도자로 이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민이 계속 되는 거 고민이 아니 내가 가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하버드에 사표를 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쪽으로 부르신다. 갈등을 하다가 하버드에 사표를 내고 자기가 그 캐나다에 6명의 정신지체 아들이 있는 곳에 가요.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잘 지도하도록 그 일을 하러 가는 거예요. 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 갔는데 자기는 자기의 모든 걸 포기하고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가지고 거기에 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 가서 같이 있으면서 나중에 친구한테 편지를 썼는데 이렇게 썼어요. 나는
내가 정말 진정으로 내 고향에 온 느낌이다. 내가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탕자가 집에 돌아온 느낌을 받았다. 이렇게 썼어요. 정말 마음에 평안과 자유가 넘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지체 아들하고 함께 같이 있으면서 그 아이들의 영혼이 너무 깨끗하고 그 심령이 너무너무 깨끗한데 그 아이들을 함께 같이 있는 동안에 자기가 내가 그들을 도와주고 내가 그들을 치료해주고 내가 그들을 돌본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 아이들을 대하다 보니까 자기가 치료를 받고 있더래요. 자기가 얼마나 위선적이고 얼마나 거짓적이고 얼마나 자기가 이 외식자라고 하는 거 이런 꽃풀이 전부 다 벗겨나가고 사람이 순수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을 대하면서 그 맑은 눈동자, 그 맑은 심령을 보면서 자기 심령이 깨끗하게 치료되는 이런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나우엔이 이 사람은 하버드 세계 최고 대학에서 그런 공동체 지도자로 갔어요. 이렇게 자기를 낮추면서 간 거예요. 너무너무 자기는 거기 가서 자유와 평화를 얻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도 모든 이에게 만문이 열려야 돼요. 편견과 선입견으로 대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그들을 모두를 대할 수 있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대한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주께로 그래서 이끌기를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는 일꾼이 되기를 원하는다는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눈으로 정말 주님의 심장으로 그 주님의 자랑을 가지고 오늘도 나가서 이런 이웃들에게 마음을 열고 우리가 그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우리를 두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알고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님처럼 이렇게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람을 그렇게 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도 선입견과 편견을 버리고 정말 열린 마음으로 모두를 대하여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주님께로 인도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